come away with me. Come, let's go away to be on a new adventure for two. We can fly across the ocean. 안녕하세요, 배우 예은입니다.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왜 나오셨죠? 우리 이지호 씨. 짜잔! 좋습니다. 자, 저희 옥스팜 트레이워커를 공부하기 위해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아, 여기 다 써있죠? 100km, 네. 4일 1초, 38시간. 언제냐면요, 5월 21일이고요. 사실 100km를 걸으실 분들은 5월 20일부터, 그죠? 정작 38시간! 하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.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도 열심히 해요. 잘 체력관리 잘해서 그날 끝까지 잘 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옥스팜 트레일워커 5월 20일, 5월 21일입니다. 함께해요. 많이 많이 오세요. 여러분도 함께 걸어주실 거죠? 함께 참여해주세요. 아. 한 2,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배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. 누구나 누군가를 돕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?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구나.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해서 아주 작은 힘이지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참여하게 됐어요. 혼자 하면 사실 외롭잖아요.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고 제가 굉장히 또 친하고 의지하는 형이 있는데 권율 배우님과 함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같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 제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기지개를 한번 켜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셔요. 처음으로 장편 영화 주인공이 된 파스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기태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서 어떤 시발점이 되는 역할. 새우 마늘 볶음밥 굉장히 맛있습니다. 좀 졸리면 일어나서 좀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. 기분도 풀리고 충곤증을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스트레칭이랑 셀프 마사지를 꼭 하고 자는 편이에요. 공기는 조금 차갑게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습도도 어느 적정선으로. 젊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복싱 선수의 삶. 음악을 좋아하는데 고 유재하 씨의 어떤 삶이 담긴 영화가 나온다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. 잔다르크. 옥스팜 트레일워커처럼 도전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하면서 감정선도 그렇고 몸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그런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